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야, 여기 괜찮네요, 여기도. 아, 그냥 이렇게 단지를 하나 조성해 놨구나. 오, 저 앞에 보세요. 오, 아이고, 아이고. 아, 방지턱의 진심입니다, 이 동네. 광주와 이천 사이 예쁜 산들도 많지만 도로 여건도 훌륭하죠. 오늘 가볼 곳은 그두 가지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곳, 이천시 마장면 관리입니다. 편도 1차로 지금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 백년 짬뽕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표정이 아주 만족한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쪽에서 이제 우회전 관리 다리를 건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우, 논이 참 예쁘네요. 지금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실내 배드민턴 센터가 하나 있고요. 배드민턴을 굉장히 많이 치시나 봐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 펜션이 하나 있네요. 자, 쭉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마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집도 굉장히 고풍스럽네요. 돌담이 아주 예쁘네요. 야, 주차장 봐라. 와, 기가 막히네요. 아, 여기는 버스가 서는 마을회관 앞이네요. 이거 도로 정비가 글쎄요. 아이고, 방지턱처럼 해놓은 건지 뭔지. 앞에, 아, 이거 재활용 동네마당 요거 잘 해놨네요. 깔끔합니다. 일단 지도대로 직진 해보겠습니다. 이천시 마장면 푸른솔 드림홈 전원 마을. 2001년에 분양을 개시해 현재는 약 8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네요. 향은 남동 또는 남향. 뒤쪽으로 산에 폭 안겨 있는 것이 특징이죠. 크기는 130에서 330평.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입니다만 조금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고요. 가격 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을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야, 여기 괜찮네요, 여기도. 아, 그냥 이렇게 단지를 하나 조성해 놨구나. 아, 진짜 무슨 펜션처럼 상당히 아기자기합니다. 여기는 또 일산 저기 같네요. 일산 그쪽에 제가 겨울에 왔던 그 마을 같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 시대상을 알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단지 모양도 생선가시 모양, 제가 좀 싫어하지만 옛날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다 지금 막혀 있고요. 저길 끝에서는 U턴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 필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보니까 또 풍경이 새롭네요. 아, 이렇게 앞쪽에 산이 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예전에 지어놓은 단지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좋은 자리에 이미 다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쪽 이제 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신축 단지들이 조금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사실은. 포장이 아쉽습니다. 한번 10년 이상 된것 같은데 포장 한번 바꿔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버스가 들어오네요. 관리 전원마을. 이쪽에 또 다른 단지가 이제 아까 거기가 메인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 저 앞에 보세요. 오, 무슨 마을 막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오, 이런 것도 새롭네요. 아이고, 아이고. 야, 이 동네는 네, 방지턱의 진심입니다. 이 동네 방지턱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또 엄청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도로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잘 해놨어요. 근데 이 도로 포장 상태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아늑하게 숲속에 이제 포젓하게. 아이고, 돌려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담장들 보시면 대충 아시죠? 이 꽃무늬 담장 이런 거. 네. 진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옛날 단지들이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좀 초행자, 그러니까 이 동네 처음 오는 사람들 을 위한 배려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 여기 보면 여기도 또 약품 투입기, 쓰레기 이렇게 잘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길이 있을까요? 있어 보입니다. 아, 차를 참, 그죠? 경사가 만만치 않은데 차를 이렇게 참 대는 거 솔직히 좀 예, 막혔습니다. 야, 여기서 차 한번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이 차에 이 핸들 돌리는 이걸 하나 살까 봐요. 땡글땡글. 핸들 돌릴 일이 정말 많습니다.
자, 마을 내부 모습은 이렇게 다 봤습니다. 조금 더 안쪽 밑에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쪽이 신축이구나. 그죠? 요 앞에 이제 개울 흐르고요. 신축 몇 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많진 않습니다. 아까 울려다 말았죠. 지금 왼쪽에 입구에 저기 봉분들 몇 개 보이고요. 아, 축사인가요? 저쪽에 학교인가요? 목장이면은 저기 조금 혐오시설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우사가 맞네요. 구글맵으로 보니까 더 확실하죠. 또 지붕까지 세 단장 한 걸 보면 앞으로도 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뭐 좀 떨어져 있다고 보지만 이 살아보신 분들 말에 의하면 비 오는 날 냄새가 진동을 한답니다. 앞쪽에는 또 단지 형태가 아니라 예전부터 살던 원래 있던 구옥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이제 마을 내부는 다 본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걸어서 한번 지금 마을 입구에 있는 마도로라는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수도권 제2순환로 도청IC랑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덕평IC로 갈 수 있죠. 교통은 양쪽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아이고 이런 관 2리 버스 정류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서는지 안 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 버스가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더군요. 2000역을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암만 그래도 확실히 여기선 자차가 우선이겠죠. 지도를 보시죠. 위로 수도권 제2순환로 도척IC까지는 13분 6km, 아래 영동선 덕평IC까지는 17분 6.5km. 아, 교통 괜찮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수도권 인근이 너무 비싸다고. 그럼 앞으로 완공될 수도권 제2순환로 근처 천원마을을 눈여겨봐라. 바로 거기에 주거독립의 기회가 있다. 여기가 딱 그 비스무리한 곳입니다. 야, 그나저나 이거 너무 시골 아니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앞 큰 길에 나와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편의점이 조금 보였는데 여기는 지금 고물상 하나 있고요. 저쪽에 무슨 공장 창고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마을에서 조금 나왔더니 이렇게 특전사 지금 이쪽으로 돌아 나오니까 저쪽에 특전사 정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죠. 여기니까 그나마 편의점이라도 하나 내주었을까요? 마을에서 여기까지는 무려 8분 3km. 자, 어떻게 감당이 되실런지. 아니, 이것저것 다 따지려면 뭐하러 여기 왔냐. 좋습니다. 그래도 꼭 따져볼 건 따져봐야겠죠. 대형 인프라. 종합병원은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30분 16.5km. 대형 마트로는 마장농협 하나로마트, 12분 4.1km. 뭐 그닥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이쪽으로 진입로, 마을 진입로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공사 중인데요. 저쪽까지 쭉 작업 진행 중입니다. 저쪽에 뭐라고 써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관 1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쓰여있네요. 국토부 토지 이음을 보니까요. 요게 그대로 마을 입구까지 시원하게 쭉 연결되네요. 어허, 요거 요거 완공만 됐다 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자, 이 와중에 학교 살짝 볼까요? 거리상 광주시 도청면이 가깝긴 합니다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안 되고요. 역시 아래 마장면사무소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마장초 13분 5km.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인데요. 야, 뭐 악취가 하나도 없고요. 깨끗한 냄새 아주 좋습니다. 야, 예, 뭐 가을가을합니다. 청정 자연 그대로네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건자재 이런 보관함도 있고요. 또 저쪽에는 창고도 일부 보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적한 목가적인 그런 농촌 풍경이 쫙 펼쳐져 있네요. 종합해보면 이 동네는 완전 오리지널 전원마을. 느낌, 분위기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거기다 추가로 훌륭한 도로교통까지. 하지만 애들 학교는 아프면 또 먹고 사는 것. 이래저래 타방면으로 준비가 철저해야 입성할 수 있겠습니다. 아, 다행스럽게도 가장 가까운 상권인 아래 마장지구가 계속 크기를 키우는 건 그나마 마을의 작은 호재라 볼 수 있겠네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을 고려한 전체적인 입지 평점은 이렇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